드디어 지구에 도착했어요. 암호명 나비, 양별에 유능한 스파이예요. 우리의 오랜 라이벌인 댕댕별을 감시하고 양별의 지구 정복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어요. 평화롭군요. 아니, 저분은? 고양이가 집사를 바보라고 생각할 때. 역시 틀림없어요. 저 깻잎 머리, 전설의 양별 영웅 삼생님이에요. 첫 번째, 집사 무시하기. 냥! 냥? 뭔 냥? 어떻게 들어온? 여기서 뵙게 될 줄이야. 영광이에요. 고양이는 야생에서 단독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복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. 역시 실물이 훨 멋져요. 그래? 이런 본능 때문에 고양이가 그래요? 집사를 엄마 혹은 동료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쟤는 집사고 쟤는 리리다옹. 저게 바로 집사를 자처한다는 바보군요. 집사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고양이는 밥 먹자 집사가 불러도 안 들리는 척하거나 몸을 숨기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고양이는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딱히 집사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기분에 따라서 집사를 무시하기도 합니다. 더 말해보라옹. 냥냥별에서 내가 뭐 어떻다고? 두 번째, 집사 깨물기. 어디 보자. 이걸 보시면 돼요. 삼세가 너 나 좀 봐. 고양이는 집사를 가볍게 물면서 장난을 치고 애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. 이 모습은? 하지만 고양이가 집사를 바보 취급하는 경우 집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세게 깨물게 되는데요. 너무 멋져요. 예를 들어 집사가 고양이를 혼낼 때 고양이가 물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집사를 자신의 서열보다 낮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삼색이 너! 냥! 치명적이야. 어? 이게 뭐지? 세 번째, 발톱 세워서 공격하기. 어디로 들어온 거지? 고양이가 집사를 믿지 못하거나 집사를 자신보다 아래라고 어디? 생각하면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요! 하악질을 하거나 털을 곤두세우는 등 공격성을 보이며 발톱을 보자. 세우기도 합니다. 자! 어? 응? 왜 안 먹냥? 먹어봐! 괜찮아! 하지만 발톱을 세우는 모든 고양이가 집사를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. 삼색이 너 또! 어렸을 때 일찍 혼자가 된 고양이의 경우 사회화가 이뤄지는 시기에 발톱 숨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뭐하냥? 주라옹! 넵! 무시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고양이 행동. 집사 얼굴에 엉덩이 대기. 고양이가 집사의 얼굴에 엉덩이를 들이대면 당혹감에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밀당이라는 거다옹. 하지만 고양이가 엉덩이를 들이미는 것은 오히려 집사를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. 자신의 냄새를 맡는 것을 허락해주며 집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행동입니다. 쪼잉! 나도! 또한 야생에서 뒷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약점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너도 올라올래? 아니에요. 믿을 수 있는 집사에게 엉덩이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뒤를 지켜달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. 삼생님, 저는 이만. 어? 벌써?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요. 악갱이 잘 가라옹. 역시 삼생님은 조련의 레벨부터 다르시네요. 돌아가면 모두에게 이 사실을. 뭔 소리예요? 하늘에서 고양이가 떨어졌어. 살려주세요. 구독하라옹.